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용익 작가님의 겨울의 사랑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김용익 작가의 소설은 한국 특유의 정서와 토속적인 정취를 진하게 담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되며 작품에 대한 극찬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작가님의 여러 작품 중에서 겨울에만 연인을 만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의 남자 이야기, 겨울의 사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겨울의 사랑, 지연이 김용익. 아버지는 뜰방에다 대고 통통 발을 굴려 눈을 들더니 냅다 소리를 지른다. 입을 그렇게 해에 벌려가지고 온 동네를 싸다닐 테요. 웃으려면 입을 가리라고 몇천 번 일렀냐. 언성이 웃는 꼴을 누가 좋아할 거라고. 뭉치는 마당의 눈을 쓸다 말고 우뚝 서버렸다. 우물가에서 눈 사람을 다시 바라본다. 그놈의 배 한가운데 호박씨 하나리 박혔고 두 개의 반 동그라미 빨간 고추가 옆으로 길게 입모양을 이루었다. 아이들 중에 누군지 엄마 이것 봐 눈사람이 간지럽대 하고 소리쳤을 때 몽치가 그만 껄껄 웃어댔던 것이 마을 갔다 오는 아버지의 눈에 띈 것이다. 언청이 입술만 생각하고 가리려면 그럼 난 웃지도 못하란 말이요. 남이 좋아하면 꼭 누가 마음을 상해주거든. 터져 나오려는 말을 겨우 삼키며 뭉치는 우두커니 진흙담에 기대선다. 사랑방께서 이번에는 달래듯 아버지 목소리가 났다. 어서 눈이나 쓸어라. 너 혼인 날도 좋아서 입을 갈라놓고 웃을 건가? 누가 그 섹시한테 장가간댔어요? 부산 가서 취직해가지고 아버지 땅 같은 건 헌 집신 짝처럼 잊어버릴래. 뭐? 부산 가서 취직을 한다? 사무조소와 연민이 섞인 말투다. 사진장이 암실에다가 너를 써줄까? 어디서 언청일 써줄라고? 장지문이 확 열렸다. 긴 담뱃대로 연신 삿대질이 나온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왜 서로 딸을 줄라고 하는지 아나? 이놈아, 너 언성이 보고 준다더냐? 그래도 나락 스무섬 나는 내 땅 때문이란 걸 알아. 몽치는 치를 떤다. 입안이 찝찝하여 혀 끝으로 뱉었다. 눈물이 째진 입술을 타고 마구 흘러내린다. 내 손 내 눈으로 색시를 고를래요. 아버지 쌀쓴 보고 오는 것 말고 정말 날 좋아하는 부산 색시한테 장가들 테니 두고 보아요. 그러나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믿을 수 없어 울었다. 보니 옆집 멸치장수 딸이 물동이를 이고 샘길에서 온다. 그녀는 동이 연저리를 오리발 같은 손으로 연신 훔친다. 요즘 아버지가 장가들라고 성화인 색시인데 몽치에게는 호박같이만 보인다. 산길에 햇살이 퍼지는 한낮을 바람이 어느 방향을 잡지 않고 불어댔는데 몽치는 언덕을 넘고 또 넘었다. 저 아래 물거품 있는 바닷가에 배들이 커다란 개가 기어다니듯 들고 난다. 항구의 집들이 녹다 남은 눈으로 반짝거린다. 그는 소리내어 혼잣말을 했다. 부산 항구에서는 생선과 색시들이 가득 차있어. 그럼 전쟁이 나고부터 더 많은 처녀들이 몰려왔지. 왜 못 구해? 며칠 전에 부산에서 겨울의 사랑 노래를 듣고 서 있을 때 문틈으로 얼핏 본 다방색시의 조그맣고 하얀 얼굴을 그려본다. 여윈 퍼플려가 늘어선 큰 길에 있다운 오류교를 건넜다. 달구지가 덜크던 거리며 지나가고 황소 목방울이 운다. 대바구니를 인 부인네들이 분주히 팔을 휘저으며 가고 농부들은 커다란 나무짐을 지고 지나간다. 야트막한 다방의 지붕이 있는 바닷가 한 모퉁이가 보이자
몽신한 발걸음을 낮추었다. 학생복을 입은 소년이 미군 보급 창고가 있는 맞은편 길에서 뛰어와 몽치와 마주쳐 지나간다. 하얀 입김이 소년의 방한 마스크 밖까지 새어나온다. 나도 마스크를 하면 사람들은 내가 추위 때문에 입을 가렸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을걸? 몽치는 시장길로 발길을 돌렸다. 마스크를 쓴 사람과 마주칠 때마다 그는 새로운 자신을 엮고 발걸음을 빨리했다. 옷가지를 파는 가게에 이르자 곧장 방한 마스크가 있는 데로 갔다. 입을 가리기에 꼭 알맞은 삼각형의 푸른 헝금 마스크를 집어 양끈을 귀에 걸었다. 후끈 마스크 안으로 따뜻한 숨결이 몰린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다. 잘생긴 얼굴이 거기 있었다. 넓은 이마, 짙은 눈썹 아래 큰 두 눈이 부드럽고 슬프게 자신을 보고 있다. 그는 거울로 바싹 다가가서 눈 언저리와 바람에 걸린 붉은 뺨의 눈물 자국을 닦았다. 길 옆 가게 유리창에 비치는 자기 그림자를 들여다보며 선창가로 갔다. 즐비한 고깃배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른다. 어부들의 꽁치 굽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선창가 사람들의 그림자가 몰려드는 바다 위로 외롭게 늘어진다. 흉터를 덮어줄 어둠이 다가온다. 그러나 야트막한 다방 지붕의 항원빛에 길을 잃고 쏙 들어가지를 못했다. 춥고 배가 고팠으나 아버지의 핀잔의 말들을 되씹어 본다. 그놈은 내 목에 걸린 가시야. 쪼그리 앉아서 멀리 껌뻑거리는 등대의 불빛을 본다. 다방엔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등대 불빛과 함께 왔다 갔다 한다. 다방으로부터 어둠을 타는 겨울의 사랑이 더 가까이 들려온다. 촛대처럼 단단하게 순이와 내가 만든 눈사람, 사흘밤 자고 나니 간 곳이 없네. 순이네 집 문 두드리며 슬퍼할 때 이웃 사람 말이 순이도 같다고. 늙은 농부 한 분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봄 날씨만 칭찬하네. 몽치는 천천히 일어섰다. 감각이 반쯤 마비된 발로 다방의 불빛을 향해 갔다. 푸른 도치라 쓴 간판 아래서 손을 들어 입 위에 마스크가 틀림없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문을 열었다. 손님 테이블 위 갸날픈 촛불이 흔들린다. 수금기 옆 큼직한 노접시에도 촛불이 타고 그리고 그 여자가 있다. 앳되고 아름다운 전에 본 일이 있는 여자. 흰 저고리에 푸른 폭넓은 치마를 입고 하얀 무슬린 양말에 운동화를 신었다. 그 여자는 수금기 태엽을 감느라 몸을 수그리고 있었다. 몽치는 문에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음악을 틀어놓은 뒤 여자는 짤막한 토막초를 몽치의 테이블 위에 세우고 불을 켜주었다. 몽치는 그 여자의 가는 몸매와 졸리운 얼굴에 억지로 띄운 미소를 보았다. 차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마스크를 통해 분명찮게 들린다. 여자가 고개를 까딱할 때 귀여운 코 그림자가 그녀의 입술 위에 떨어지고 자기가 켜놓은 불빛에 눈이 부셔 한다. 몽치는 찻잔에서 떠오르는 하얀 김을 지켜보았다. 여자가 수금기 뚜껑에 머리를 기대자 재빨리 마스크를 들치고 한 모금 차를 삼켜 목을 죽인 뒤 옆자리에서 신문을 들여다보던 대머리 볼테 안경잡이가 기지개를 켰다. 이 불빛 가지고야 어디 신문 대목 하나 제대로 배이야지. 난로 앞으로 의자를 당기며 불평조로 말한다. 손을 녹이려고 난로가를 어루만지던 그는 말을 잇는다. 저 섹시 가나다란 팔이 종일 태엽만 감아야 하니 음악을 뽑아내자고. 쯔쯔. 언짢은 듯 그는 신문을 와싹 구긴다. 수염을 기른 키 큰 사나이가
입을 반쯤 벌리고 벽만 쳐다보고 있더니 갑자기 일어서며 말한다. 이 찬바람 아니면 다른 어떤 놈한테 내가 죽지 않거든 내일 다시 봅시다. 그 사나이는 염색한 군대 윗옷에 구렁구렁한 회색 한복 바지를 입고 흰 데님을 쳤다. 문 앞으로 가면서 그는 허리띠를 졸라맨다. 당신 허리띠는 38선이요. 아래 위 각각 다른 옷을 갈라놓고 말씀이야. 최애 신식 스타일이구먼. 대머리가 말했다. 그리고 옛날 한 시절엔 펠트 신사 모였을 다 찌부러진 모자를 머리에 얹고 키 큰 사나이 뒤를 따라 나서며 흥얼거렸다. 노래를 불러라, 술을 마시자. 이 촛불이 다 타기 전에. 방 안이 조용하고 더욱 추워졌다. 다방 여자는 죽음기에 기댔던 몸을 일으키더니 그 신문지를 주워 난로에 넣었다. 그 위에 장작을 몇 개 놓고서 불을 댄다. 연기와 새티만 나고 불꽃은 살아나지 않아 몽치 있는 대로 얼굴을 돌리고 기침을 하며 매운 연기에 눈물을 씻는다. 몽치는 난로 앞으로 가서 부엌칼로 나무를 잘게 쪼개어 손쉽게 불을 살렸다. 불빛을 받은 여자의 얼굴이 환하다. 흰 이의 반짝임 두 보루물 그리고 귀엽게 날씬한 목이 몽치 눈에 새로이 흐뭇하다. 주인이 가져다 주는 장작들은 너무 굵어서 불을 살을 수가 없어요. 여자가 죽음기 옆자리로 돌아갔을 때 처음으로 몽치가 말한다. 저 때문에라면 죽음기를 틀 거 없습니다. 주인은 항상 음악을 틀라고 그래요. 여자의 말소리는 가벼운 기침으로 중단되었다. 그래야 손님들이 듣고 들어오거든요. 라고 말을 맺는다. 하루 종일 태엽을 감노라면 팔이 아프지요. 몽치는 그 여자 옆에서 죽음기 태엽을 감아주고 여자는 레코드판을 골랐다. 태엽 감기는 몽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이 들었다. 한 판의 곡이 끝날 때마다 짤막한 까만 손잡이를 틀고 또 틀어야 했다. 백고동이 울리고 손님 둘이 들어왔다. 또 몇 명이 더 오고 대여섯 명이 되었다. 촛불이 손님 테이블에 다시 켜졌고 김에 서려 뿌연 유리창을 물방울이 흘러내린다. 방 안의 그림자들이 춥고 어두운 바깥길로 떨어졌다. 여자는 수줍게 말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그 후 매일같이 점심때가 되면 몽치는 발에 시려운 산길을 넘어 푸른 덫을 찾아갔다. 그는 무산 너머로 건너오는 황혼과 연주를 끊어놓을지도 모를 바람이 무척 좋았다. 그의 마음은 줄이 끊긴 연처럼 높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항상 자기의 사랑에게로 돌아왔다. 소나무 가지 위로 바람소리만이 들리는 아늑한 나무다리에 오면 방안 마스크를 다시 쓰고 집으로 오는 장군과 마주치면서 반쯤 뛰어갔다. 가시철망 울타리까지 오면 다방의 희미한 불이 보이고 이따금 그 노래 겨울의 사랑이 아련히 들린다. 다방문은 그가 채 가기 전에 열리고 난다. 지안이 몰려드는 바람에 흰 비단 소고리 고름을 날리며 문을 열고 서 있었다. 몽치는 다방에서 방안 마스크를 떼지 않는다. 지안이 보지 않을 때 마스크를 비키고 손으로 엉성이 입술을 가리면서 차를 삼켰는데 늘 싸늘하게 식은 차였다. 저녁밥 때는 손님이 적다. 하나나 둘 외로운 얼굴들이 말없이 차를 마셨다. 테이블 위 촛불이 달아서 다 꺼지게 되면 더 있을 수 없다고 깨닫기라도 하는지 각기 나가버린다. 몽치는 지안을 위해 장작을 쪼개고 죽음기 태엽을 감아주었다. 몽치가 그런 일을 하는 동안 지안은 싸가지고 온 저녁밥을 먹는다. 한번 지안이 같이 먹자고 했을 때 그는 몹신 소리로 마스크 안에서 대답했다.
감기 걸렸어요. 못 먹어요. 뭉치는 지안의 백꽃처럼 아름답고 창백한 얼굴과 그 흰 얼굴의 두 눈을 피한다. 지안이 자기를 보는 기색이면 난로를 살핀다든지 수근기 앞으로 가서 정신없이 암호레코드나 잡히는 대로 돌리곤 했다. 다방 주인이 올 시간이 되면 그는 떠난다. 펄럭거리는 허수아비 옷자락에 놀란 황금이랑 속 잠새처럼 느끼며 집으로 오다가 마스크를 떼고 코를 하늘로 들어올려 밤공기를 깊이 마신다. 지안을 만나서 한없이 기뻤으나 이런 모양으로밖에 못 가니 애통하다. 얼마나 더 앞으로 이와 같이 할 수 있을는지. 하루 저녁 다방 안에 아무도 없을 적에 지안이 물었다. 뭉치는 왜 마스크를 안 벗어? 머리 위에 찬물이 끼얹힌 것 같았다. 그는 대답할 바를 모르고 목이 꽉 막혔다. 허둥대는 혀가 입천장 뒤로 말려들어 꿀꺽 숨을 삼켰다. 말을 더듬었다. 지안이가 감기를 걸릴까 보아서 내가 마스크를 떼면 내 걱정은 말래두? 커다란 초 가장자리에 녹아붙은 초 덩어리를 떼면서 지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꿈속에서까지 뭉치는 마스크를 하고서 나왔겠지? 제발 그 마스크 좀 떼고 온 얼굴로 웃어봐줘. 얼굴을 바싹 데우기 때문에 지안이의 눈동자 속에 비친 촛불이 보였다. 지안이 기침을 하자 촛불은 벌렁 주저앉듯 심지에 매달리더니 다시 피어오른다. 그는 몸을 일으키며 사과했다. 미안했어 뭉치. 얼마 후 지안이가 다시 와서 조그만 병을 뭉치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감기약을 사왔어. 뭉치는 한 판의 곡조를 영 끝내지 못할 태엽 불린 추감기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손님이 들어오고 나가고 지안이 가까운 테이블에서 손님들 시중을 들 때마다 촛불빛이 몽치의 찻잔을 채우고 그 여자 그림자가 그 잔을 넘치게 했다. 레코드 한 판을 돌려놓고 지안은 피곤해서 추감기에 기댔다. 그럴 때면 몽치는 자기 건강과 그 여자의 해소병을 바꿔주었으면 싶었다. 누군가가 몽치 옆 의자에 와서 펄쩍 앉으며 흥을 그렸다. 노래를 불러라, 술을 마시자. 그 수염이 긴 키 큰 사나이다. 몽치는 이제 다 식어빠진 차를 맛보며 잔을 비운 뒤 마스크를 고쳐 쓰고 걸어나왔다. 그러나 누가 뒤에서 끄는지 발이 너무나도 무겁다. 선장가에 멈추어서 보니 검은 물결 위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불켠 고깃배들이 여름밤의 반딧불 같다. 음악이 끝나고 다시 되풀이 되지 않았기에 뭉치는 다방으로 돌아갔다. 손잡이가 다 해진 가방을 든 초라한 사나이가 나왔다. 그 사나이는 몹시 초조한 모습으로 잠시 서 있었다. 불이 켜졌을 때 몽치는 아까 그 나그네가 머물러 서 있던 자리로 가서 지안을 기다렸다. 얄쌍한 모습이 여학생처럼 책보를 팔을 끼고 몽치 옆을 지나간다.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쓰면서 살며시 여자의 이름을 불렀다. 지안은 흠칫하더니 몽치지. 둘은 선창가를 떠나 포플러 그림자를 나란히 밟으며 걸어갔다. 몽치는 지안이의 책보를 들었다. 미군 창고를 둘러친 철망의 나무 말뚝이 언뜻언뜻 나타나는 보소병 같았다. 밤에 여기를 혼자 지나 집으로 가려면 무섭다고 지안은 말한다. 철망 앞 도랑에 숨어있던 수상한 사람들이 자동차 소리나 총소리에 놀라서 뛰어 달아난다고 했다. 몽치는 아직도 감기약병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왜 오늘 저녁엔 말을 안 해? 지안이 불평을 한다. 아마 너무 행복해서 그런가 보아. 몽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나도 행복해. 내가 같이 그러주니까.
그날 밤 이후 몽치가 다방에 있는 시간은 더욱더 길어졌다. 매번 오늘이야말로 마지막이라고 다짐하면서 시내로 가는 동안만이라도 지안과 함께 걷기를 소망했다. 홀로 집으로 가는 산길에서 그는 지안의 얼굴을 무수한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속에 그리며 맞대놓고 하지 못한 많은 얘기를 마스크 없이 속삭였다. 겨울이 사라져 가면서 바람은 그 방향을 바꾸어 더 부드러워지고 동쪽 방파제를 치는 파도 소리를 이따금 실어다 주었다. 높고 낮은 두 갈래 소리는 지안의 행복에 겨운 웃음소리로 또는 자기 연청이 입을 발견한 지안의 울음소리로 들렸다. 산길을 넘어 자꾸만 이렇게 푸른 도체 갈수록 지안에게 슬픔이 더 클 것이다. 그러나 밤에야 무슨 결심을 했든 황혼빛의 아버지 논두렁을 반점만 비치면 몽치는 그 항구로 걸어나갈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머지않아 바다에 안개가 끼고 개구리가 논에서 우르대는 저녁이 올 것이다. 몽치는 다가올 그 봄을 느꼈다. 선창가 시장 언저리에 봄 멸치와 청어가 풀려나와 한결 소란해졌다. 방안 마스크를 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지안은 더 여위고 어깨가 구부정해졌다. 몽치, 이제 같이 걸어도 한마디 말도 없어. 웃지도 않고. 아마 너무 행복해서 그런가 봐. 겨우 몽치가 짜낸 대답의 전부였다. 봄철은 일찍 왔나 보다. 다리 밑에 쌓였던 얼음 덩어리 흙탕물은 간 곳 없이 다 사라졌다. 급히 흐르는 맑은 물이 보들가지 그림자 사이를 헤쳐나가면서 다리 모양을 새겨놓고 시장으로 가노라면 몽치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그 속에 비친다. 항구에는 더 많은 고깃배가 분주히 찾아들어 생선더미를 풀어놓는다. 생선더미는 마치 저녁 노을 속에 벽가리를 쌓아놓은 것 같다. 그리고 다방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음악이 울려 퍼질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이따금 소란스럽게 생선 도매상들이 들어와 자기네 생선이 상하기 전에 시장 밖으로 실어내줄 우마차들의 도착을 기다린다. 그리고 불평을 늘어놓는 큰 소리에 다방 음악은 들리지가 않는다. 수염쟁이 키 큰 생선 장수는 북선 전력을 쓸 수 없어 얼음 공장이 문을 닫게 된 거라고 욕지거리를 했다. 아, 이놈을 운반도 못하고 푹푹 썩는 것을 보고만 있으란 말이요. 얼음도 없지, 타이어도 없지, 빨리 나를 도리가 있어야지. 음악과 촛불을 좋아하는 조용한 손님들은 얼른 차를 마시고 나가버린다. 차츰 그런 손님은 들어오게 되었다. 생선 장수들이 들어오지 않고 선창가가 조용해지면 음악은 드맑게 울린다. 지안은 몽치 옆에 앉아서 피곤한 몸을 그에게 기댄다. 지안의 머리카락에서 향긋한 기름 냄새가 풍긴다. 머리카락이 몽치 마스크에 스친다. 지안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얼마나 황홀하고 몸떨리는 일인가. 그래도 몽치는 지안과의 사이에 거리를 지킨다. 맞은편 벽에 비친 지안이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면서 날이 갈수록 내가 은성이었다는 사실은 지안이 마음에 더 큰 아픔이 될 것이야. 지안이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아무리 마음을 돌려먹으려 해도 몽치의 생각은 하나의 돌벽에 기어이 마주친다. 지안을 잃고 싶지 않다는 그 한가지만이 확실하다. 언성이 입을 본 순간 지안은 어떤 얼굴을 할 것인가. 몽치는 고개를 흔들며 그 순간의 지안의 모습을 안 보려고 눈을 감는다. 훈훈한 남풍은 곧 불어올 것이다. 닫혔던 창문들이 활짝 열리면 몽치는 더 이상 마스크를 쓸 수가 없다. 지안이 휴가를 받은 날 몽치는 지안과 함께 언덕 위에 올라가 해지는 것을 보았다.
다리를 건너 솔냄새 풍기는 언덕 위에서 양지 쪽을 찾았다. 둘은 무덤 앞에 이르러 싹이 움트기 시작한 뽕나무 아래 마른 산디에 앉았다. 이른 봄, 소녀 관계가 저 먼 바다의 돛단배를 아련히 둘러쌌다. 지안의 얼굴은 저녁 노를 받아 불그레하다. 우리 사랑은 뽕나무 잎과 함께 살아났다고. 지안은 낮은 목소리로 노래한다. 두 눈을 반짝이면서 이리저리 둘러본다. 여긴 내가 어렸을 때 뽕잎 따러 온 곳이야. 노예를 쳤었지. 매일처럼 비가 와도 여길 왔었어. 한 번은 내가 아파서 뽕잎을 못 따주었더니 그만 노예가 다 죽지 않았어? 그래서 얼마나 울었다고. 저 아래 소나무 숲에서 여기까지 눈 감고 올 수 있나 없나 하고 장난도 쳤었어. 어린 소나무 사이 마른 풀을 가리키며 또 말한다. 조금 있으면 저기 진달래가 필 거야. 산초도 피고. 나는 겨울이 좋아. 차가운,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좋아. 몽치는 신음했다. 지아는 놀란 듯 양미간을 모은 얼굴을 몽치에게 돌렸다. 아이, 찬바람 때문에 마스크를 못 벗는다면서? 그런데 어째서 겨울이 좋을까? 하는 수 없이 몽치는 가만히 있으려니 지안이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장작을 넉넉히 사오지 못했어. 나는 너무 추워서 무릎에 턱을 얹고 새우처럼 웅크리며 잘 때가 많았어. 지안은 살짝 미소를 보낸다. 몽치는 지안의 손을 잡았다. 지안아, 너 약속하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사랑한다고. 지안은 몽치한테 바싹 붙어앉으며 비단저고리 구름을 쥐어준다. 아이, 그 말하기 전에 그 마스크 벗어보아. 나는 너라면 한 가지만 빼놓고선 다 좋아. 얘기하는 입모습을 보면서 내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대두. 낮고 먼 목소리는 말을 잇는다. 그래야지. 내가 눈을 감아도 내 얼굴은 똑똑히 그려낼 수 있잖아. 몽치는 갑자기 일어나서 뽕나무의 딱딱한 껍질을 손톱으로 긁는다. 왜 그러지? 지아는 불안한 듯 물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뽕나무 앞에 선 마음은 갈피를 못 잡고 해오리 바람 속에 휩쓸리며 손은 자기도 몰래 입술을 더듬고 있다. 지금 보여줄까? 아니야. 지안이 나를 거짓말쟁이, 더럽고 흉측한 사기꾼이라 생각할 거야. 내가 지안의 꿈을 깨어버리다니. 몽치는 눈을 감았다. 지안이 들고 얻은 조그만 찻잔, 그 둘레같이 완전한 사랑의 꿈은 찻잔의 입술을 댈 때마다 지안의 마음에 음악을 들려주었을 것이야. 지금 그 잔에 조그만 금이라도 간다면 지안이는 모진 상처를, 차라리 내가 그 잔을 버리고 음악도 잊어버리고 어디로 영 가버리는 거야. 이 언성이 입술로 어두운 곳에서 저 진달래 꽃잎 같은 입술을 찾아 꼭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 지아는 아파서 피를 흘리겠지? 그렇지만 지아는 사실을 알아야 해. 사람마다 아픈 상처가 있는 것. 요즘 세상에 흉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 상처 있는 곳이 다를 뿐이지. 지안이 소리 없이 몽치 뒤로 다가왔다.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와 머리에 느껴진 순간 지안의 희고 날쌘 두 손은 몽치의 마스크를 떼어 젖혔다. 여자의 웃음소리와 가까이 오는 몸을 갑자기 느꼈다. 몽치는 지안을 뿌리쳤다. 몽치! 몽치는 애원하는 지안의 목소리를 물리치고 자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달아났다. 얼마나 뛰었는지 모른다. 언덕 꼭대기에 이르러 마른 풀 위에 쓰러진 그는 얼굴을 땅에 부벼대며 울었다. 드디어 좀 진정되었다. 산 너머 바람이 불어온다.
그는 자신에게 말한다. 그 마스크가 없으면 한 치도 더 지안에게 가까이 못 가는 건가? 흙을 움켜쥐고 있는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며 안간힘을 썼다. 튼튼한 이 두 팔이 있어도 그까지 헝금 마스크 하나 떼어내지 못하고 뭉치는 몸을 일으켜 방향도 없는 밤길을 떼놓다 말고 저 아래 바다를 굽어본다. 습습한 밤이 사방에서 모여든다. 지안이 걱정되었다. 이 차가운 밤공기에 감기 들지 말고 어서 집에 돌아가 주길 바랐다. 저 아래 강물은 하고 많은 슬픔을 덮은 긴 비단폭인 양 누비쳐 흐른다. 둥그른 버드나무 숲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밤은 저물어 간다. 언덕 위로부터 외로이 돌아가는 지안의 모습이 보였다. 한 길에 있던 다리를 건너 저쪽 끝에 지안은 나타났다. 마차가 한 대 옆에 서 있었지만 흰 소고리를 입은 허약한 그 모습은 계속 걸어간다. 몽치가 허둥대며 몇 발자국 뛰어내려가는데 벌써 지안의 그림자는 산모퉁이를 돌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후 여러 날 해가 언덕 위에 걸릴 무렵 붉게 물드는 산과들을 넘어 뭉치는 시내를 향하여 걸어갔다. 그러나 달이 못 미쳐서 을에 돌아왔다. 어두워가는 푸른 하늘이 맨 처음 지안이 입고 있던 치맛빛으로 살아난다. 지안을 뿌리치고 달아났던 그 언덕을 보지 않으려 했다. 집집에 촛불이 켜지니 쓰라린 추억이 되살아오고 깜빡거리는 그 불빛 아래 수금기에 기대선 지안의 모습이 뚜렷이 나타난다. 달밤이면 그 나무다리로 되돌아왔다. 버드나무 그늘에 숨어서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지안의 모습을 엿보는 환상을 가지고 봄은 물어익는다. 어느 날 몽치는 다리를 넘어 자꾸 걸었다. 몸이 푸른 도트로 끌려가는 힘의 작용체 같다. 비린내가 확 풍기는 선창가에 햇살이 눈부시다. 다방이 보인다. 갈대로 엮은 발이 창문에 드리워 있고 바람에 발이 말려들면 안에서만 돌던 음악이 흘러나온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자기 기침 소리에조차 놀라 달아날 도둑처럼 걸어갔다. 문 옆에 이르러 귀를 기울였다. 지안의 가는 팔이 수금기 태엽을 감을 생각을 하니 가엽다. 겨울의 사랑이 새로 시작된다. 얼마나 좋은 음악인가. 도취된다. 가슴이 아팠다. 다른 시끄러운 소리를 막으려고 두 손을 귀에 모은다. 드디어 지안이 늘 서 있던 그 문에 손이 갔다. 갑자기 문이 안에서부터 휙 열린다. 몽치는 얼굴을 가리고 뒷걸음질 쳤다. 왜 안 들어가? 차 마실 돈이 없나? 귀에 익은 목소리다. 수염 긴 생선상수다. 사나이는 아직도 그 산팔순 스타일 옷차림으로 한마디 던지며 몇 발자국 가더니 몽치를 알아본 모양이다. 자네여 꿈은 어디 나하고 같이 가서 얘기 좀 하세나. 몽치는 얼른 그 남자를 따라갔다. 문 앞에서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다. 오가는 흥정소리, 분주히 모여드는 사람들로 선창가는 왁자지껄했다. 사나이는 물었다. 이봐 젊은이, 돈 벌고 싶지 않나? 큰 구멍인데. 몽치가 잠자코 있으므로 사나이는 바싹 얼굴을 갖다 댄다. 자네 언성이구먼. 그런 줄 몰랐는데. 몽치는 고개를 떨어뜨린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마음대로다. 돈만 많아 보아. 그 언성이도 고칠 수 있지. 수술을 받으면 감쪽같이 반반한 외양이 되지. 한참 뜸을 들이더니 사나이는 또 말한다. 다방에서 자네를 종종 만나보고 내 생각했지.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몽치는 아직도 아무 말이 없다. 그러자 상대방은 더 한층 목소리를 낮추고
엄숙해지며 턱으로 가시철망 속을 가리킨다. 저 철망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나? 요 며칠 전에 미제 타이어가 산더미처럼 들어왔다네. 몽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이야. 자네하고 나하고 말이야. 그 타이어를 네 개만 훔쳐내잔 말일세. 어? 알아들어? 산더미같이 쌓인 놈 중에서 불과 네 개만 말이야. 어때? 바로 오늘 저녁으로 자네 호주머니에 2,000원이 들어간단 말이야. 알겠나? 몽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지안한테 내가 은총이라는 말을 이럴지도 몰라. 왜 못 믿겠나? 얼음이 없어서 생선이 푹푹 썩어나는 판인데 빨리 외지로 실어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 자동차 타이어는 돌세가 나지 않나? 지금 타이어는 현금이야, 현금. 몽치 코밑을 가리키며 사나이 자신의 콧구멍이 벌렁거린다. 저거 보아, 생선이 마구 썩는 냄새가 나지? 몽치 팔을 덥석 잡고, 가세나, 오늘 밤 할 일을 가르쳐 줄 테니. 귀에다 대고 자꾸 소곤거리는 사나이를 따라가며 몽치는 먼 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난다. 그러나 잠 못 이룰 외로운 밤을 위해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다. 다방 옆을 지나갈 때 사나이는 말했다. 나는 세상 안 다녀본 데가 없이 다 보았네. 한 번은 언성이가 수술하고 장가가는 걸 보았지. 자넨 날새어 배네. 그저 눈 깜짝할 새 일은 되고 큰 돈이 굴러들어온단 말이야. 두 사람은 잿빛 한 길을 나란히 걸어갔다. 가시철망 안의 보급 창고가 가까워진다. 어두워 온다. 백구동 소리가 보이지 않는 산에 부딪혀 다시 울리는 짙은 황혼. 철망 울타리 안에 꺼뭇한 타이어 산더미가 보이고 라이플 총을 든 보초병이 환한 불빛을 받고 그 옆에 서 있다. 몽치는 철망 울타리와 한길 사이 도랑으로 기어 들어간다. 진흙에 미끄러진 발이 그대로 쏙 빠져든다. 밖을 겨우 볼 수 있을 만큼 머리를 들었다. 울타리 나무 말뚝에 줄이 몇 개 메어져 있다. 일러준 그대로다. 돈 좀 줘가지고 부대 안에 있는 노무자들로 타이어 네 개만 줄로 묶어놓고 그 줄끈을 가시철망에 묶어두라 했지. 몽치는 긴 끈을 바라본다. 끈은 흙과 사갈로 적당히 덮어씌워 숨겨져 있다. 몽치가 할 일은 타이어를 살살 이쪽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다음은 그 타이어를 근처에 숨어 기다리고 있을 사나이에게 넘겨주고 막 뛰어 달아나면 된다. 안개 서린 불빛 속을 보초병이 저쪽으로 또 이쪽 타이어 어깨로 서성거린다. 몽치는 주저주저하고 있었다. 목이 빳빳하다. 머리를 숙이니 시궁창 냄새가 새삼스럽다. 코를 막으려 하자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은 언성이 입술이 손에 닿았다. 춥고 어둡고 비위가 뒤집힌다. 쬐보이바, 나지막이 불러본다. 그 쬐보란 말은 몽치 속의 부드러운 모든 것을 송두리째 굳어버리게 한다. 시궁창 위 풀이 보송한 두개 머리를 기댄다. 안개가 그치면서 포플러가 뚜렷이 드러나 보인다. 구름 사이 조각달과 별떨기와 지안을 뿌리치고 달아나든 파르스름한 사느리를 스쳐 유성이 꼬리를 끌며 떨어져 간다. 지안의 손에 들린 마스크가 눈앞을 스쳐갔고 자기를 부르던 여자의 목소리도 다시 들려온다. 발을 고쳐 디디니 또다시 더러운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찌른다. 몽치는 생각한다. 뛰어 달아난 나를 지안이 용서해 줄까? 아무리 수술로 고친다 해도 아마 다 봐버린 지안은 흉한 그 모양을 생전 잊지 못하겠지? 몽치는 왜 자기가 이곳에 서 있는지조차 잊고 있었다. 자네 거기 쇳동굴에서 잠을 자나?
그때 사나이가 숨을 죽여가며 소리쳐 왔다. 뭉치는 주위를 살폈다. 보소병이 성냥을 긋더니 창고 저편으로 걸어간다. 외로운 노란 불빛이 아무도 없는 타이어 무더기를 비춰주고 있다. 그는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신발의 진흙을 부딪혀 떨며 장난이나 하듯 울타리 밑으로 올라섰다. 끈 하나를 잡고 겁없이 끌어당겼다. 흰 줄이 공중에 떠올라 어슴푸레한 타이어 쪽으로 쭉 이어진다. 더 힘껏 잡아당겼다. 타이어 하나가 끌려 나왔다. 그 위에 쌓였던 것이 몇 개 털썩 굴러 떨어졌다. 몸짓했으나 더 힘을 내어 끌어당겼다. 달려오는 구두발 소리. 보초는 누가 숨어 있나 하고 타이어 무더기를 살핀다. 몽치는 서둘러 줄을 잡아당겼다. 타이어가 굴러가는 것을 본 보초병이 놀라며 뭐라고 외마디 소리를 지른다. 몽치는 재빨리 가시철 조망을 들어올려 타이어를 잡았다. 불꽃놀이 때처럼 화약 터지는 소리가 연달아 울린다. 마치 몽치 귀 안에서 터진 것처럼 가깝다. 어깨 한쪽이 탁 밀렸다. 타이어를 잡은 손이 철썩 늘어진다. 그대로 도랑에 굴러 떨어졌다. 물속에 잠긴 것 같이 눈앞이 캄캄하다. 타는 듯한 어깨에 손을 대고 일어서려고 허우적거렸다. 순간 아버지가 논에서 너무 무거운 벼슴을 어깨에 지워준 것이라 생각했다. 발이 지늘게 빠진다. 그 발을 잡아 빼려 하니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나갔다. 몽치는 간신히 뛰어 달아난다. 그러나 갑자기 두 무릎이 꺾어지고 허공에 뜬 엉덩이는 하숙으로 곧장 떨어졌다. 도랑둑에 머리를 의지했다. 한 대의 자동차가 요란하게 앞 한 길을 지나갔다. 가슴 위까지 옷이 젖어들어 몸에 살싹 붙었다. 아픔이 어깨를 빙빙 도는 것 같아 신음한다. 다방으로부터 오는 비단실 같은 빛날이 눈앞에서 하나씩 자꾸 흔들리고 처지며 끊겨 나간다. 눈을 크게 뜨고 남은 실가닥을 지켜보려 했다. 지안이 보고 싶다. 다방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림자만이라도. 이었고 발소리가 다가온다. 우뚝 멈추어 서더니 정막. 한참 후 떠들썩한 사람들 소리와 함께 등불이 다가온다. 창백한 여러 얼굴이 몽치를 굽어본다. 몽치는 깔깔한 흙이 혀 위에 구르는 것 같고 목이 탔다. 누가 말한다. 물을 쓰면 안 됩니다. 들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들 것이 오면 버드나무 숲속의 우물로 데려다 주겠지. 몽치는 기다렸다. 물그릇이 다가온다. 그러나 입에까지는 대어주지 않는 것 같다. 얼굴들이 다가오지만 물은 목을 숙여주질 않는다. 그 얼굴들은 잔인해 보인다. 그들은 언성이 입을 보았으니까. 그는 지안을 불렀다. 목을 숙여줄 한 모금의 물을 지안은 주겠지. 그 여자를 데려와요. 다방의 처녀 말이요. 소리쳐 보려 했다. 물을 주시오. 죽는가 보. 아주 먼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그릇이 입에 닿았다. 마스크는 어디로 떠내려가고 저 산밑 얼음같이 찬 옹달 샘물을 그는 마신다. 가볍게 눈송이가 내리는 듯 차갑고 하얀 안개가 하수도랑을 메운다고 몽치는 보았다. 눈을 들어 감사하려 했으나 모두 낯선 얼굴뿐. 몽치는 더 자세히 보려 잠들지 않으려 했었다. 지아는 어디 있어? 여기 온다. 등불 뒤에서 어느 목소리가 대답하자 모여선 얼굴들이 갈라지며 길이 터인다. 몽치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밝은 빛을 피하듯 턱을 목에 묻는다. 물결치던 푸른 치마도 새하얀 지안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터질 듯 꼭 들어맞는 양복을 입은 뚱뚱한 계집애가 와서 몽치를 굽어본다. 몽치는 고개를 흔들고 손을 떨어뜨렸다.
말을 하려고 입술은 떨렸으나 이미 혀가 굳어간다. 등불을 든 사나이가 허리를 구부려 내려다보며 설명한다. 풀은 도체 있는 레지를 부르고 있었소. 내가 오기 전에 있었던 레지 말인가 보지요. 뚱뚱한 계집애는 다시 한 달 전에 그만두었는데 지안이 이름을 중얼거리는 몽치 몸에 심한 경련이 온다. 겨우내 아팠대요. 폐병이라나요? 그게 악화되어 주인이 그만두라 했다나요? 계집애는 설명을 하고서 몸을 돌리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속닥거렸다. 그 여자도 아마 가을쯤 이 남자를 따라갈 거예요. 몽치는 그 계집애의 움직이는 입술을 지켜보았다. 지안의 말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 생각했지만 들리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낯익은 광경이 하나씩 몽치 마음에 떠오른다. 보기 흉한 더러운 얼음 덩어리가 녹고 방한 마스크는 저녁바다 물결 위에 둥실 떠 있다. 간지럼 타는 눈사람이 햇볕 속에 웃고 있다. 누가 등불을 들어 몽치 얼굴을 비춰준다. 테이블 위 가늘게 펄럭이던 촛불 같다. 추금기에 피곤한 몸을 기대고선 푸른 치마 흰 소고리를 입은 여자가 보인다. 그 여자는 금관 레코드판에 바늘이 걸린 것을 모른다. 음악은 한 곳에서 막히고 통통통 되풀이되는 송곳 박는 소리가 몽치 골머리를 쑤신다. 저 바늘을 누가 조금만 들어올려주면 겨울의 사랑이 계속될 것인데 몽치는 움직여 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등불빛이 회색으로 밝아지고 음악이 멀리 날아가는 벌소리처럼 가버린다. 봄이 오면 그 여자는 아름다운 것을. 네, 감상 잘 하셨습니까? 몽치와 지안, 신체적 결함과 지병 때문에 각자 연인에게 떳떳할 수 없었던 젊은 연인의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소설이 1956년에 발표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기꾼은 있었군요. 몽치는 사기꾼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나쁜 일에 가담했다가 결국 비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